아니 뭐죠? 킥보드? 포장대전은 시골길도 부드럽게 질주하는 모습을 보니 킥보드가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어? 몸체는 물론 심지어 바퀴까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봐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야, 너무 착하게 멈추시죠. 몸 타고 내려오신 거예요? 아, 제가 만든 킥보드요. 킥보드요? 네. 제 출퇴근용 킥보드입니다. 출퇴근요? 직접 나만의 놀이기구를 만들어 본 자 김동균 씨입니다. 여기는 이제 틴트나 손잡이 크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문에 닿는 경첩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와. 방향을 움직일 수 있게. 와. 겉보기엔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그의 킥보드는 주요 부품을 나무로 만든 친환경 수제 킥보드입니다. 나무 킥보드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반향 전환은 물론 울퉁불퉁 시골길을 내달려도 잔고장 없는 튼튼한 제품이라고 엄청 합니다. 엄청 안정적이네요. 네. 원목이 좋죠. 근데 이걸 왜 만든 거야? 아, 이거 킥보드를 가지고 놀고 싶었는데 비싸서 제가 직접 만들어서 타려고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을 더 보여주고 싶다는 글을 따라갔더니 오. 제작진이 마주한 것은 바로 이것. 혹시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만든 거중기? 아니면 석유 시추하는 기계인가요? 포크레인도 아닌 것 같고 뭐죠? 이거 뭐예요? 아, 이거요? 네. 이거 바이킹이요. 네? 바이킹이요? 개인 네? 바이킹이 있어요? 바이킹이요? 제가 아는 그 바이킹이요?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와 양대산맥으로 불리며 놀이공원에 가면 꼭 한 번은 탄다는 스릴 만점 바이킹. 바이킹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게 바이킹이라고요? 아, 묘한데요. 동균 씨가 나무를 이용해 직접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수제 바이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진짜 난감하네요. 이게 실제로 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탈 수 있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궁금하긴 하네요. 이걸 타겠다고요? 수제 바이킹이기에 안전을 위해 더욱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합니다. 아, 몸을 묶어요. 첫 번째로 여기 가슴 벨트 있고요. 허리 벨트 해서 안전 벨트 착 잡고요. 안전하게 이게 해야죠. 떨어지지 않게 도와줘요. 그쵸. 그래서 제가 누워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수가 없네요. 그리고 뒤에 등에도 장치가 있어요. 발 쪽에 받쳐주네요. 발이 빠지면 또 위험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발이 빠지지 않게 이렇게 안전장치 해놨고요. 뒤꿈치 쪽에 서서 타는 거예요? 바이킹을 시작합니다. 우와. 기대 반, 걱정 반 지켜보는데요. 진짜 운행이 됩니다. 발을 굴러서 그네처럼 겉보기와 다르게 높은 각도까지 잘 올라가는데요. 많이 올라가요? 와. 이 바이킹을 직접 만든 동균 씨의 얼굴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죠? 아, 전기가 바람이 가르며 하늘을 나는데요. 와, 정말 멋있습니다. 이야.